다 깝치지 마라 진짜. 아 개빡치네 이거. 왜 또 놔라 이 새끼야. 엄마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진아입니다. 하이. 아 오늘은 제가 눈이 없죠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뭐하고 뭐 나가서 뭘 하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집에서 셀프 속눈썹 펌을 해보려고 이렇게 민둥한 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상당히 낯설고 눈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네요. 다른 분들은 뚝딱뚝딱 잘 하시던데 저는 태어나서 속눈썹 펌이 처음이라 그것도 셀프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자 일단 준비물은 이모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일단 초보자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키트로 돼 있는 거 한 봉다리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샀고 광고 아닙니다. 나와있죠? 31,400원에 형성된 와이추 셀프 속눈썹 펌 11종 세트 한 세트를 구매했습니다. 이거는 뭐 테이프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속눈썹 펌 셀프로 하는 영상을 몇 개 봤는데 테이프를 안 붙이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안 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로트 펌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다가 붙이는 로트 프라이머라고 하는데 이게 전처리제래요. 눈두덩이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싹 깨끗하게 닦고 하시라고 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 이게 일제 머리 파마할 때도 약 한번 뭐 바르고 중화해가지고 뭐 바르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일제, 이제 나중에 바르는 거 스크류 브러쉬랑 집게랑 실리콘 브러쉬 그리고 아 이게 속눈썹이 위에다가 이렇게 뒤집어 깐 다음에 약 바르고 나서 위에다가 뭘 덮어야 되잖아요. 그 눈두덩이 위에다가 붙이는 종이 그리고 이거는 펌 글루 이거를 갖다가 아까 이 로트에다가 싹 짜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착 붙여가지고 펌을 하더라고. 약간 접착제 같은 거. 이렇게 준비가 다 됐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일단 초심자니까 사용 설명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. 아시죠 여러분? 전처리제를 눈두덩이 또는 화장솜에 펌핑 후 닦아내며 속눈썹과 피부에 남은 이물질, 유분기, 단백질 등을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. 오케이. 전처리제. 거품처럼 이렇게 나오네요. 눈알 위에를 싹 닦으라는 거죠. 아 눈썹은 지워지면 안 되는데. 이거는 시원한 닥터 느낌. 그 다음 뷰러로 속눈썹 결을 다듬어주고 한번 사용을 하라고. 여러분은 닦여진 뷰러를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. 저처럼 이렇게 하다가 닦지 마시고. 어 들어라.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뷰러가 찝혔습니다 지금. 옷을 왜 이렇게 보거같이 생겼지? 반대쪽도 뷰러로 찝어줄게. 빈틈없는 완벽한 시술을 위하여 눈 앞머리와 눈꼬리를 미용 테이프를 이용하여 최대한 위쪽 쪽으로 강하게 끌어올려 붙여줍니다. 아 테이프를 근데 저는 사실 안 쓰고 싶거든요. 지금 눈썹을 그려놔가지고.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? 완벽한 시술을 위해라고 하니까. 아니 사장님 이거 왜 이렇게 뚝뚝 끊겨야 되는 겁니까? 아 제가 잘못 뜯었네요. 죄송합니다. 아 이게 약간 종이 테이프 같은 거구나. 이거를 당겨서 위에다 갖다 붙이라는 거지. 눈 앞머리 쪽에도 이렇게 최대한 당겨서. 아 잠깐 웃기지 마. 눈이 안 감겨. 반대쪽도 똑같이.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시킨 대로 해볼게요. 자 그다음은 실리콘 푸셔 또는 로트 뒷면에 소량의 펌 글루를 짠 뒤 실리콘 푸셔를 이용하여 펌 글루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발라줍니다. 자기 눈 사이즈에 맞게 하라고 이렇게 색깔별로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초록색에다가 이거를 여기다가 짜는 거지. 잘 안 보이지만 이 정도 짰어요. 실리콘 브러쉬로 얘를 살살 펴주는 거지. 왜냐면 이걸 내 눈두덩이에 붙여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줘야 한다. 그런 뜻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게 3, 40초 있다가 약간 마른 상태에서 눈 앞머리부터 최대한 속눈썹 라인에 밀착하여 눈두덩이에 붙여주라고 하십니다. 이거를 밀착하여.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붙이는 게. 반대쪽도 똑같이. 오 반대쪽을 좀 더 잘... 웃기지 마, 웃기지 마, 웃기지 마, 박진아 웃기지 마. 반대쪽을 좀 더 잘 붙인 것 같아요, 그쵸? 자, 그리고 다음은 로트 또는 실리콘 푸셔에 소량의 펌 글루를 바르고 3, 40초 후 반건조 상태가 되었을 때 실리콘 푸셔를 이용하여 속눈썹을 로트에 올려 붙여줍니다. 이게 그 다가 뒤집으라는... 근데 여기다가 발라서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위에다가 짜서 하겠습니다.
보이시나요? 이렇게 파노라기씩 올리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? 오, 뭐야 뭐야, 좀 소질 있는 느낌이야? 오, 이쪽 올려졌어요. 이거 의외로 재미가 있네요. 눈앞이 잘 안 보인다는 그것만 빼면은. 근데 이게 자꾸 휜다 좀. 아! 아! 놔라 이 새끼야. 이제 이 다음은 실리콘 푸시에 소량의 펌글루를 묻혀서 속눈썹 위에 한 번 더 얇게 펴발라주면서 속눈썹 결을 완벽하게 고정을 해주래요. 이보다 완벽할 수 있습니까, 선생님? 지금 눈도 반도 못 뜬 일단 시키는 대로 해봅니다. 한 번 더 완벽하게 고정시켜줍니다. 그다음 펌제 스텝 1. 일제를 속눈썹에 도톰하게 펴발라준 뒤 펌지를 올려 고정해주고 15분간 방치해줍니다. 펌제 1. 이거는 근데 어떻게 하면 나오는 겁니까, 선생님? 돌리면 나오나요? 안 나오는데요? 불량품 아니야, 이거? 이렇게 하고 파마할 때 하는 아까 그거를 올려 붙여달라는 거죠? 이렇게 삭. 안 붙잖아, 쌍. 아, 나 대충 붙은 걸로 할까요? 약간 이거 사람 질리게 만드는 스타일이구나. 아니, 나는 왜 이거 그림처럼 안 붙여지냐. 이거 위에다 펌제를 발라버리자. 다 깝치지 마라, 진짜. 아, 개빡치네, 이거 왜 또. 내가 보니까 이 테이프는 별로 의미도 없어, 이거. 눈 땡겨주지 못해, 뭐 붙어가지고. 이거 하려면은 쌩얼에다가 붙이든지, 쌩얼에다 해도 내 생각에 떨어질 것 같아. 이건 뗄게요, 이거는. 자, 이러고 15분 동안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15분이 지났습니다. 15분 동안 이걸 잘 방치를 해도. 붙지 마세요. 이거를 이제 마른 화장솜으로 약제를 닦아내려요. 아까 이 맨 처음에 썼었던 전처리제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닦아내고. 아니 근데 내가 15분 동안 이걸 방치하면서, 아, 죄송해요, 급발진해서. 아니 15분 동안 방치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유튜브 새로 뜬 댓글이 막 있어가지고 눌러서 들어가 봤다 그랬더니, 아니 요즘 왜 그렇게 내 머리 크기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야? 어? 몸은 작은데 대가리 왜 이렇게 크냐고 댓글이 달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새끼 뒤졌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댓글이 삭제돼 있는 거야. 근데 그게 알림에는 남아있거든요. 왜 그렇게 머리 크기에 집착하니? 나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진짜. 그 다음 다음에 이제 펌글루 이거를 가지고 속눈썹 결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. 그냥 양만 다른 거지 한 번 했던 과정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면 되는 거네요. 그리고 여기 못 들어간 애랑 결이 흐트러진 거 싹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. 자, 그 다음은 1번이랑 똑같아요. 이제 이제 펌 약제 두 번째 거를 가지고 눈에다가 또 도톰하게 올려주라네요. 제가 듣기로는 이 두 번째 약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. 첫 번째 약은 약간 속눈썹을 털랄랄랄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고, 이게 실제 펌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실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다 발랐고 이 위에 아까 그 개빡치는 종이를 다시 한 번 더 얹는 거예요. 이 새끼가 얼마나 붙어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오! 붙긴 붙네? 드디어 이제 얌전하게 붙어있네요. 아, 아주 마음에 들어. 펌지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쌍욕을 한번 박아주세요, 여러분. 이제 드디어 끝이 다가갑니다. 이 상태로 또 15분간 있다가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다 닦아내고 그리고 속눈썹 한 싹 빗어주면은 이제 끝이에요. 그럼 전 또 15분 동안 악플이 달린 게 없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. 자, 여러분 15분이 또 지났고요. 이제 드디어 결과물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. 아까랑 똑같이 마른 화장솜으로 한번 약을 싹 닦아내주고 밑에서 위로, 이것도 밑에서 위로 보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좀 끼워져 있잖아요. 이 약들은 면봉으로 닦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롯들을 떼고, 아! 이거를 전처리제로 녹여주면서 닦아주래요. 제가 아까 처음에 글루를 너무 많이 발랐나봐요. 아우, 따가. 되게 슬픈 작업이네요. 처음에 롯드가 잘 안 붙어가지고 제가 카메라가 꺼졌을 때 두세 번 정도 덧붙였었던 게 고개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발려있어, 눈두덩이에. 여러분들은 꼭 하시게 된다면 조절해서 하세요. 사람들이 돈 주고 샷가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건데. 거의 다 닦인 것 같아요. 흐트러진 눈알 주변을 좀 정리를 하고 왔고요. 여기 점막에 여기 찔끔 아이라인 한 줄 이렇게 살짝 그렸어요.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했고. 지금 뷰러를 안 한 건데 속눈썹이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컬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. 처음 한 거 치고는 되게 성공한 것 같아요. 이쪽도 뷰러를 마찬가지로 안 한 건데 깔았을 때랑
떴을 때랑 눈이 좀 더 약간 땡그리진 느낌? 그런 게 좀 있기는 하네요. 이 정도 상태면은 뷰러를 안 하고 마스카라를 바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셀프 속눈썹 펌하기를 해봤는데 형평! 제가 처음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굳이? 집에서? 굳이?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생얼에서도 이 약간 눈알이 똘망똘망해 보인다는 그런 장점과 뷰러를 찝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뷰러를 하고도 면봉을 지져가지고 하는 불고데를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굳이? 말 그대로 좀 굳이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또 손재주가 있으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시겠죠. 결론적으로 손재주가 좋은 친구가 주변에 있거나 내가 손재주가 굉장히 좋다 할 때 집에서 놀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굳이 싶어요. 약이 눈알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눈알이 너무 아파요 지금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고마워요. 안녕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